0966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RF세미입니다. RF세미은 1999년 10월에 설립됨. 2007년 11월 16일 코스닥 시장 상장을 승인받아 회사의 주식이 2007년 11월 20일자로 상장되어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됨. 동사는 소자급 반도체 칩 개발에서 생산, 장비 기술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 소자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음. 동사의 반도체 기술을 활용하여 드라이버 IC를 이용한 레드 조명의 제조 및 판매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9년 10월에 설립되어 2007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소자급 반도체 회사로서 소형 마이크로폰용 ECM 칩, 전자기기의 회로 보호용 티비즈 다이오드, 레드 조명의 구동장치에 사용하는 AC 직결형 레드 드라이브 IC를 생산함. 대시 중국 산둥의 현지 공장을 설립하여 ECM 칩 제품 생산과 판매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SMD가 가능한 ECM 모듈을 개발해 완료하여 시장 점유율 확대 중에 있음. 재무 대시 티비즈 반도체 및 레드 조명의 수주 증가에도 주력인 소형 마이크로폰용 ECM 칩의 공급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축소. 대시 웨이퍼, 리드 프레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 파생상품 평가 이익 증가 등에도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1700V 급식 전력 반도체의 양산 본격화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부진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2월 9일 11시 37분 기준 장중 RF세미의 시가총액은 29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RF세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94위입니다. RF세미의 상장 주식수는 1,087만 3,800여 주입니다. RF세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RF세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0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6.4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92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3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7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2배, 264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억 원, 마이너스 210억 원, 마이너스 11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8억 원, 마이너스 203억 원, 마이너스 92억 원입니다. RF세미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2번지 67%이고 유보율은 580.0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0.70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0.4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8.55이며 전일 대비해서 6.03 더하기 0.8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F세미의 2022년 12월 9일 11시 37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7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650원보다 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6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RF세미의 종가는 2710원이며 주가가 RF세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RF세미의 종가는 2710원이며 주가가 RF세미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7%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RF세미은 거래량 6만 79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9,96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102주, 키움증권에서 6,862주, JP모간에서 5,600여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41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9,73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22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956주, 한국증권에서 7,999주,
키움증권에서 5,02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만 1,800여 순의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00여 한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RF세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